근데 한 그룹 내의 이야기는 아니고 이 A라는 그룹의 멤버와 B 그룹 멤버가 이 한 여자를 두고 난투극을 벌이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 각기 다른 그룹 내에 이제 그 남자들이 한 여성을 두고 삼각관계. 힌트를 드려볼까요? 이 A라는 그룹은 멤버 변화를 겪고 활동 중이고요. 이 B라는 그룹은 인기가 없다가 최근에 인기가 빵 터진 그룹입니다. 제가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추리. 옥추리와 춤추리. 갑자기 가다 붙여 중추리. 중추리. 옥추리가 중추리는 뭐예요? 야, 옥추리까지는 좋았어. 중추리는 뭡니까? 아, 정말. 너무 웃기잖아요. 어, 그래요? 난투리 안 웃는 거야, 다들. 뭐야? 반추리. 아, 지금 거기에 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그가. 아. 본인만의 개그 코드가 있어요, 개그 코드. 전혀 근데 저는 감이 안 잡히네. 아무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예. 이 A그룹과 B그룹이 활동 시기가 겹치고 서로 굉장히 친했어요. 각자 이렇게 숙소에 가서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연습생 Y양이 나타나면서 좀 그룹 사이가 좀 소원해졌어요. 이 A그룹의 멤버 X군이 연습생 Y양과 먼저 사귀었는데요. 이 Y양이 굉장히 빼어난 몸매를 몸매와 얼굴을 가져서 사실 뭐 가수, 배우, 개그맨 불문하고 좀 많은 연예인들을 좀 사귀었대요. 근데 X군이 이 Y양을 만나다가 이 자리에 B그룹의 멤버가 왔어요. B그룹의 멤버가 이 Y양을 보고 반한 거죠. 그래서 남몰래 좀 대시를 하다가 결국 Y양을 빼앗았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A그룹의 X군이 이제 문자로 지금 삼성도 어느 공터로 불러내서는 되게 유치한 싸움을 해요. 이 Y양을 세워놓고 Y양에게 내가 얘랑 싸울 테니까 이기는 사람이랑 사귀자. 어? 라고 된 거예요. 아니야? 너무 유치한 싸움이잖아요. 유치해져. 사랑에 빠지면 돼. 그렇죠. 그래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난투극의 승자가 결국 Y양을 뺏은 B그룹의 멤버였던 거예요. 아, 심지어 졌어. 네, 졌어요. 본인이 불러놓고. 네. 안타깝네.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 Y양이 B그룹의 멤버와 한 달 정도 사귀다가 다시 바람을 펴서 한 래퍼에게 갔어요. 아니, 아예 또 다른 남자가 등장해요? 와이양이 문제는? 와이양이 문제는? 문제는 아니고 인기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면 사귀던 사람에게 마음이 안 가. 아예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절대 기억을 안 하는데 남자들은 사귀다 헤어지면 항상 다른 여자가 생기더라도 그 여자한테 집착하는 경향이 심리적으로 있어, 정서적으로. 아, 전문가적인 견해인가요? 그렇죠, 전문가적인 견해입니다. 아, 남자와 여자의 심리적인 차이. 오, 제일 안 된 건 어쨌든 X군이네요. 네. 속여줬다가 뺏기고, 불러냈다가 싸움에 두치고. 근데 이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사실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시네요. 네, 근데 이 두 그룹이 굉장히 친했는데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좀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게 좀 안타깝죠, 굉장히. 그러네요. 심지어 그 여성은 다른 분에게 가요.